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후성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30일 오전 11시 11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9337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후성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의 대표적인 화학 소재 기업입니다. 화학 산업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초 원료를 제공하는 소재 산업이고요. 기술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특히 불소화합물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건설, 환경산업에 사용되는 화학소재와 제품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 주요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부품 국산화 국면에 더욱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네. 국내 불소화합물 산업은 전반적인 산업 발전과 다양한 수요 개발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고요. 특히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국산화와 신규 수요 창출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와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로 대체 물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시장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불소를 기반으로 한 가전과 냉매가스와 반도체용 특수가스, 2차 전지 재료와 자동차용 냉매가스 생산 업체예요. 리튬 2차 전지용 전해질 소재인 LiPF6와 이제 반도체용 특수가스 CFO-F6 제조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네. 냉매가스의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 벽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입니다. 한동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불화수소 국산화 때문에 급등을 했던 적이 있는 종목이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축소된 면이 없잖아 있지만 2차 전지와 전기차 테마에 편승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어요. 네. 하지만 일본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기업의 불화수소를 이용할 거고 기술력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후성의 성장도 충분히 기대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전해액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해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중인 기업인 만큼 앞으로 매우 기대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성 한번 볼게요. 네, 시가총액은 9,580억, 발행 주식수는 9,260만 주, 유동 주식수는 4,667만 주,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매출액 부분을 보면은 많이 좀 오르긴 했어요. 예. 2차 전지 소재와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 매출이 증가를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건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중국 법인, 그러니까 난통신 제로의 연말 영업 개시로 인해서 초기 비용 발생 증가로 인한 이익이 감소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122%인데, 일단 150 이상으로 이제 돼 있으면, 뭐 100, 뭐50,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요 이상으로만 있으면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유보율도 뭐 부채 비율보다 높으니까, 예.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고, 지금 이제 후성에 사실 이제 재무제표가 그렇게 막 괄목할 만한 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소재 국산화 테마예요. 후성 내에도 테마가 있습니다. 소재 국산화 테마가 있기 때문에, 네. 요 테마는, 냄비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해가지고, 빨리 해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들이 판매를 하는 거를 무기화해서, 요거를 우리나라 정부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잖아요. 이걸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이제 국산화를 통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뭐 이런 게 있는데, 한 1123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 전략 소재가. 근데 그런 것도 다
다 국산화하진 못할 거고, 일본도 그렇게 세게는 못 나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반도체 시장, DRAM 시장 점유율 70%가 삼성전자하고 SK가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랑 장사 안해 하면은, 시장 점유율 70%랑 거래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수는 없다. 계속 이제 이 일본 소재 기업들도 다른 나라로 이제 이전을 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후성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화수소를 통해서 이제 될수 있다는 것이죠. 요건 이제 저항선이고 이제 지지선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이제 될수 있어요. 네. 약간 이제 오버슈팅 난 곳은 살짝 좀 배제를 하고 여기만 봤을 때도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장 상황이 코스닥이 꼬꾸라져 내리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약간 좀 지지선 터치하러 내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래도 일단 지지선은 지탱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계신데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배너 요거 이제 딱 누르시면은 가운데 요 라이브 녹색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이 이제 4월 26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7시 50분부터 안녕하세요라는 말씀과 함께 뭐 이제 공지사항 이런 거 이제 주의사항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뭐 이제 전일 미국 증시와 같이 투자 활동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장이겠죠? 월요일이니까 그 금요일장에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요 보조적인 이런 이제 정보들도 소개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뭐 한독 크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뭐 1차 목표가 23,110 150원 뭐 손절가 2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대응해 주십니다. 보통 이제 3개 아니면 2개 이렇게 주시는데 뭐 추천 매수가 대비 뭐 거의 한15% 정도 됐다.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 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 뭐 이벤트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다면 저희 제가 아까 들어왔던 방식대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